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밤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좀 일정이 있었어요. 치과를 가서 임플란트를 좀 했는데 말을 못할 정도였는데 이제 말이 되네요. 그래서 방송합니다. 자, 먼저 방송하기 전에 닥터 K 가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팅방에 예전에 닥터 K가 작곡했던 노래 팝핀 준호와 팝핀 현준 잘 아실 거예요. 공연했던 영상 올렸더니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 겸 닥터 K TV 어떻게 하면 잘 구독할 수 있는지 안내 좀 해드리고 방송 제대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짧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서 닥터 K만 치면, 자, 원래 그 낚시하던 분 계셨는데 저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닥터 K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 1406분입니다 닥터 K 1000명 돌파 첫번째 내니 눈 딱 오프라인 강연회 했었습니다. 7월달에 했나요? 얼마 안됐어요. 400명 늘었습니다. 2000명 되면 서울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가지 말들 많았을 겁니다. 야, 지가 뭔데? 그런거 상관없어요. 저 그래서 2000명 되면 서울로 갑니다. 여러분들 서울 쪽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때는 대관하고 이러면 이제 여러가지 좀 복잡해지고 첫번째는 또 얼마나 오실지도 모르고 하니까 첫번째는 제 홈그라운드에서 했고요. 자, 두번째는 이제 서울로 찾아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닥터케이 무료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들을만하다 하시면 저 좀 빨리 만나고 싶으시면요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걸 무료로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비용이 드는 건 제가 무료로 못하겠습니다. 실비로 제가 적당히 책정해서 할 거고요.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다 할 겁니다. 그죠? 자, 타이틀도 바꿨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보초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초관심사,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초보 보초 방송, 대한민국 무료 주식 최강 방송, 4개국 동시 접속 중. 자, 호주,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체크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기뻤고요. 자, 가까운 나라에 내지는 홍콩에도 듣고 계신 분도 있고 했는데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특급 대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해외에서 또 들어주시면 고맙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세울 자, 그래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하루에 3번 방송이 있죠. 아침에 1시간 가량, 제가 9시 한 40분까지 정도 내지는 50분까지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장 시작 전에 1-20분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분량도 1시간 분량이 되고, 장 시작 전에 뉴스나 체크리스트 좀 하면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장 딱 시작해버리면 딴 데 신경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1-20분 동안 장 전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점점점 진화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 해드리고 싶어서 8시 한 40분 정도에 오픈하는 걸로 제가 앞 그 타이틀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림 뜨고 하면 그 시간 어쨌든 8시 반 넘어가면서 슬슬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켜놓으시면 자동 접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 그리고 닥터K의 라이브 나는 가수인가, 뭐 보면 해운대에서 라이브 한 것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했던 것들 쭉 다 올려놨습니다. 자, 주식 기초 강의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예수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 1편부터 쭉 보시면 되고, 오늘 아까 이야기할 때 보니까 피보나치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중간에 하나하나 빨리 찾아 들어가기 좋은 거죠. 여기 보시면, 자, 28강에 보면 피보나치 조정대 이런 거 있습니다.
야, 그리고 뭐 파생시장 중요하다던데 이런 거 이제 차자가 들어가도 되고요. 닥터케이가 다 신경 쓰가 한 겁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하나하나 주식 초보를 탈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여기 140, 한 7, 8강 있는데 이거 다 보고 나면 정말 주식 생초보 탈출할 수 있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쭉 있어요. 야, 말로만 하냐? 뭐 수익 39일치 하루도 안 빠진 거 있고요. 자, 그 10며칠 정도부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이 수익 공개 방송 올렸으니까 매치 시키려면 실전 매매액이 39일치 거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매치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라니까 뭐 말로만 그러냐? 한 사람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했는지 진짜로 나와 있습니다. 지루해서 그렇지. 기다린 시간도 많으니까. 그럼 하이라이트 보시면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좀 전에 또뭐 신청곡 받았어요. 신청곡.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파핀 준호하고 파핀 현준이 닥터K의 노래 잠깐 콘서트에서 하는 거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하더라죠. 닥터K 뮤직 앤 스탁 위드 닥터K. 그러니까 음악하고도 관련된 거 좋아해요. 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찾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왜? 저작권 걸려가지고 방송 괜히 그거 하거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서론이 많이 길었으니까 이렇게 뭐 심심하시면 또 너무 주식만 답답하잖아요. 그죠? 깝깝하고 머리 아프면 중간에 노래도 들으실 수 있다. 자, 해운대 생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어떤가 한번 잠깐 체크해보면요. 마이너스네. 아, 미국이 빠지는가 봅니다. 일단. 마이너스 0.13%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294개약 매도 때리고 있어요. 자, 현재 시간으로 미국 다우 지수 볼 수도 있겠지만 선물로 보면 돼요. 다우 선물 마이너스 0.10% 나스닥 선물은 0.33이네.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의 주식 시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마이너스로 마감 안한게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제법.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가 저항대예요. 60일선에서 수도, 전고점 인근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에 뛰어넘는다는 건 모양이 너무 좀 웃겨요. 그 모양을 떠나서 저항 받는 자리를 한 번에 뛰어넘는다는 건좀 무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루 이틀 쉬어주는데 여기서 음봉이 이런 식으로 크게 빵빵 떨어지면 안 좋아요. 근데 적당히 버티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그랬어요. 자, 저점대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여기. 그죠? 그래서 별 무리 없어요. 불어수권 아닙니까? 그죠? 적당히 이렇게 버티고 하면 별 무리 없다고요. 근데 내일이라도, 자, 시장 상황 좋아서 2312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갭 상승에 뛰어넘으면서 기습적으로 확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봐야 돼요.
그거는 미국 시장 마감되는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오야, 이거 마지막에 끝내주네. 배제 못 합니다. 그런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좀 아프긴 아프다. 외국인 계속 사줘요. 말 사살할게. 잘 들리시죠? 잘 들린다. 추석 체크 겸 1번. 볼륨도 적당하다. 들을만하다. 1번 눌러보세요. 외국인이 계속 사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기관까지 들어왔네. 4천억. Very good. 괜찮아요. 그쵸? 이러면 내일도 같이 기관 외국인 한 2천억씩 같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위로 갭 상승해서 들어올 수 있어. 충분히. 오히려 미국이 살짝 흔들리면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인들이 안 쫓아온다고. 장 초반에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채팅방 날렸을 겁니다. 야, 미국 또 올랐다고 개인들 또 달라들겠다. 선물 콜. 그럼 별론데. 별로예요. 별로. 안 가요. 왜? 선물 막 쫓아오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좀 바빠서 제대로 못 봤어요. 자, 와, 기습적으로 장 막판에 확 들어올리면서 좋았다. 베리 굿이고,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잡아줬으니까 됐고. 자, 선물 초반에 뭐 비리비리 하다가, 야, 많이 샀네, 그죠? 된 거예요, 이러면. 그죠? 외국인 1300계약 들어왔지 않습니까? 콜 옵션 초반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인이. 그죠? 들어왔죠? 야, 이거 뭐야? 이거 20억 아직도 안 팔고 있네? 자, 이게 조금 그러긴 그래요. 이게 20억이 지금 야간에 좀 흔들흔들 하잖아요. 야간에 흔들흔들 하면 콜이 많이 던질 사람도 있거든요. 밤에 까져요. 밤에 이 보세요. 지금 까졌어요. 6% 까졌어요. 6% 저 외가는 12% 빠졌어요. 콜. 그럼 장중에 조금만 더 출렁하면 이거 10% 15% 빠지거든요. 에이 하고 던져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한테 훨씬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돈 벌려면 냉정해요. 내가 나쁜 비겁한 짓만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콜이 밤사이에 손절 좀 넣거나 차익 실현 적당히 넣고, 아유 던질난다 하고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내일 아침 좋아요. 자, 풋옵션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풋옵션은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그냥 해칭 하방으로 해칭 걸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 살짝만 흔들려 주면 기습적으로 갭 상승으로 오히려 붕 띄워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다. 왜? 야, 여기에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흔들리고 이러면 밑으로 숏으로 들어오는 애들 있거든요. 선물 매도 풋옵션 초장이 딱 들어오면 오히려 빵 띄우면서 따다 살짝 흔들리다가 위로 붕 더 띄우는 경우 있습니다. 갭 상승했는데 풋옵션 안 느리고 막 더 느리고 하죠. 그러면 땡큐입니다. 땡큐. 그거 잘 챙겨 봐야 되네. 소스를 쓰죠. 그런 거 많이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강점이 선물 옵션 안 해본 주식 전문가가 있다면,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이론으로만 선물 옵션 접했다. 제가 훨씬 우위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수의 향방은 제가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왜? 피눈물 나는 돈으로 깨지면서 몸에, 피에, 세포에, 뼛속에 사무쳐 있으면서 이 세상 빠이빠이 하고 싶은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 제가 몸으로 느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훨씬 강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남을 까기보다는 제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적당하니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고, 코스닥은 오히려 뭐 오늘 고점대 인근에서 멈췄으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그래서 포트폴리오 100% 확충해 가자는 전략, 그것도 주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전체 전강판을 보자면 뭘 걱정해. 날밤 까는 게 내 취미 특기야, 특기. 내가 잠 잘 안 잔다 원래, 양아. 내가 그거 올리는 거 있잖아. 최근에는 내가 조금 비교적 잠을 좀 잘 잤는 편인데, 예전에는 내가 스크랩 해놓은 거 보면 몇 시인지 대충 나와. 그러면 잠 몇 시에 깼는지 대충 나와. 댓글이 몇 시에 응답이 날아가는지 보면 내가 몇 시에 안 자고 있다는 거 알잖아. 양양이가
이틀 전인가 3시 몇 분에 달았잖아. 그것 때문에 깨는 거 아니다. 내가 잠을 안 자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안 잤다는 거잖아. 그 시간에. 됐고. 자, 삼성전자 플러스 IT, 전기전자 플러스 코스닥 IT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조선 플러스. 조선 잘 봐야 돼요. 돌아선 것 같아. 이제. 사이판님이 현대미포 꼬르고 있었는데 아깝다 그런 이야기 했죠. 잘 꼬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 지주회사. 그리고 건설 중에 딴 거는 그만그만한데 현대건설이 좀 빠졌네요. 남북경협이 아직까지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이네. 그죠? 자, 그러나 큰 흐름으로 남북경협 분명히 테마로서 몰라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남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밀고 땡기기지 완전 파토나진 않는다 생각하면 현대건설 정도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두산 박캡 여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두산이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 계열일 겁니다. 자, 철강. 야, 동국제강. 이거 완전 바닥 돌았네, 이제. 자, 잠깐 보죠. 바닥 완전 다 돌려냈어요. 야, 끝내주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눌려줘야 돼요. LG화학이, 이양희가 들고 있는 LG화학이 올라갔어. 그런데 삼성바이오도 조금 올랐네? 양아, 돈 좀 세보자, 우리. 알겠지? LG화학 빨리 던지지 마라 그랬다. 직딩에, 직장이 모두 30분봉에서 20일 올라탔을 때 샀다 가정하고 20일 깨질 때까지 홀딩하자는 게 지금 LG화학 직장이네. 그겁니다. 전략이에요. 그거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 양호했네. 자동차 조금 그렇고. 그죠? 자, 그럼 체크하죠. 자, 포트폴리오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양호입니다. 내일 계속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들어온다면 무리 없다. 자, 삼성전자. 일봉으로 그냥 체크할게요. 자, 무리 없어요. 자, 안 던진다 그랬어요. 왜? 위로 더 갈 것 같아. 48,000 이상 가면 서서히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중간에 좀 흔들흔들한 거 다 패스할 겁니다. 자, 중장기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44,100원에 호야가 들고 있어. 여기 전에 사서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뭐 적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외국계 쓸어 담는다 그랬어요. 또 들어왔어. 자, no problem everybody. 아유. 그래, LG는 70%, 쌈바는 30% 맞지?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쌈바가 깨질 것 같냐? 플러스 날 것 같은데? 더 고고고! 동국제강 7% 매도 처리 잘 하셨고. 아, 이가 붙는가? 상관없어요. 괜찮으시는 것 같아,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술, 담배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제 그게 좀 그렇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닥터키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저 건강도 좋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48,000 이상 정도 가면 볼린저 밴드 상단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몰라도 쉽게 안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켜야 돼서는 잘 지키고 있어요. 그죠?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자, 별 무리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거의 보합권이에요. 사자 했을 때 잘 접근했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좀 흔들흔들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자, 스무스하게 계속 조정 받으면 별 상관없어. 언젠가 하루 푹 뜰 거거든요. 그때 땡큐 하고 하루 뜨는 날 챙기지 말고 한 이틀 3일까지 끌고 갈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3일까지 끌고 갈 거라고요. 양봉 첫 번째 나오면 좋다고 팔지 말고요. 그 다음날까지 들고 갈 겁니다. 그 다음날 큰 일의 음봉 아니면 적당히 들고 갈 거고요. 세 번째 날 정도는 생각해 볼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 나오든지 하면 끊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닥터 K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미리 시나리오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종목 이거 팔면 어디로 들어간다? HLB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싹 눌려주면 한 3-4일 눌려주면 아다리가 떨어지거든. 그동안 3-4일 동안 만약에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슬슬 발동 걸고 있어. 제가 보기에 대박은 잘 안 깨지고 있잖아. 뭐 하루 미룬 건 있지만 이날 하루 미룬 건 있지만 이것도 뭐 짧게 끊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끊었으면 다시 들어가면 돼. 슬슬 그죠? 그게 분봉 매매 할 줄 아느냐 못 아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 한 3일 올라가면 적당히 챙기면서 교체 매매 들어갑니다. 바이오주로. 바이오주 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HLB 교체 매매 들어갈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예의치 않으면 한미약품이 눌려주면 어떻게 관심만 가져볼까? 이제 턴 거의 다 했거든. 거의 다 했어요, 이거. 살짝만 눌려주면 이거 관심있게 한번 볼 겁니다. 오늘 제가 치과 갔다 왔는데 제 지인이에요. 예전에 1억 벌었던 지인 있죠?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한 달에 한 500씩만 그냥 적금 들듯이 들겠다. 언제? 우상향할 때. 이해되십니까?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해야 돼요. 한 여기 정도부터 돌아섰네. 모르겠다. 진료할 때 손님들 환자들한테 집중하면 뭐 신경 못 쓰니까 500 한 달에 사놓을란다 해서 저기 위에 가가 1억 딱 1억 투자하고 1억 챙겨먹고 고마워한다고 딱 나왔어요. 얘기. 죽이죠. 그래도 오늘 그랬어요. 오늘. 형님 다시 들어가면 되겠던데. 그러니까 눈이 반짝이면서 얼마던데 이러더라고요. 네, 48만원이고 아까 재현할게요. 입에 손 물고 있었거든요. 형님 여기 아, 내 웃겨. 말은 못하고. 아, 왜 이야기 하느냐. 돌려냈거든. 닥터 K가 이야기 잘 안 한다 그랬어요. 돌려내기 전에는. 이제 돌려냈어. 눌리면서 서서서 접근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46만 정도만 잘 지켜내면. 그러면 업종 내 순환매도 벌써 시나리오 다 만들어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당히 먹고 나면 HLB가 눌려주면 첫 번째고 그게 안 된다. 타이밍 이리저리 안 맞는다. 그럼 한미약품이나 그때 상황 봐서 적당하게 교체 매매 들어가겠는데 만약에 셀트리온이 30만 인근으로 북 나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 받다가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닥터K가 팔아라 한다고 셀트리온 혐오하는 사람 아닙니다. 타이밍 매도 타이밍 났을 때 팔고 매수 타이밍 났을 때 사자는 게 제 지론이지 그렇게 해야 잘 안 토해낸다고요. 채팅방 오늘 초대한 우리 서번트님인데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하자면 3억 토해냈대요. 저기 밑에서 3년 전에 사가지고 아니 잘 팔아먹었으면 3억 안 토해내잖아요. 1억만 토해내자고요. 1억만 그리고 2억은 챙겨놓고 다시 이런 데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잘하는 거라고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1순위가 이게 돌아선다면 이게 1순위예요. 바이오주 안에는 그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나리오 세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보세요. 치료는 일단 그걸 하고 다 종료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입에 손 물고 있는데 형님 여기 급파 말 똑바로 못하잖아 입에 물고 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아유. 자 40분 보고 계신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7명 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포트폴리오 분석 및 업종 대표주 분석해 볼 겁니다.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같이 이어서 할 겁니다. 자, LG화학 우리 양양이가 들고 있는 LG화학 다른 사람들도 들고 있는 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외국계 매수세가 좀 요새 별로예요. 그 대신에 기관에 슬 들어오네? 별 상관없어요. 이게 시장이 돌아서면 이거 안 갈 것 같아요? 양양아 분명히 이야기했다. 빨리 던지지 마.
약간 토해내도 상관없어. 그거 감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조금 토해낼, 그러니까 완전 마이너스 되면 안 되지. 적당히 끊고 가는데 그게 베팅 아니야. 내 돈 잃을 가능성도 있는데 베팅이 내가 그런 대로 가면 많이 버는 거. 야, 이 세상에 꼴진 않고 전부 다 버는 베팅 없다. 절대 없다. 뭐든 간에 부동산 투자 그거는 뭐 꼬는 거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기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 이런데 시지권이에요. 아, 밀린다는 건 닥터케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확률상 밀려도 여기가 지지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던질까 누가 그랬잖아. 언제 던질까, 여기 가면 던질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 양이 쉽게 던지지 마라. 그 대신에 여기서 좀 밀리면 조금 끊어가는 건 상관없어. 근데 직장인 모드라 그랬습니다.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트레이딩 중에 30분 봉 트레이딩. 자, 뭔가 이렇게 우상향 돌렸을 때 20일 돌파하면 사고, 여기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고, 그 전략 쓸 수 있거든요. 앞에 거 다 패스하고 우린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돌파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들고 간다? 깨질 때까지 들고 가보세요 한번. 그러면 조금밖에 못 먹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가다가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챙겨 먹으면 더 좋은데 위로 못 가고 쫄쫄쫄 내려가 여기 탁 깨면 먹은 거 많이 토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지지받으면서 쭉 가잖아요. 대박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양양이도 듣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적당하게 섞어서 하세요. 뭐가 뭘 섞느냐?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자, 5분봉 깨는 장대 음봉 넣으면 조금 팔아먹어. 3분의 1이라도. 양양이 알지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직장인 기준으로 30분봉에서 20일 이탈시 청산 전략은 먹은 거 많이 토해낸다고요. 그거 아까우니까 조금 잘하자는 게 팁 3거든요. 5분봉에서 장대 음봉을 깨면 일부 청산하는 거예요. 양이 그거 적용해. 5분봉에서 너무 큰 거, 조그만 거 말고. 어차피 가장 큰 틀은 20일 깨기 전까지 홀딩이다. 왜? 이거 한번 뜨면 오래 갈 거야. 크게 갈 거야.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 보여. 물론 왔다 갔다 할 거지만. 그러면 너 공부하는 입장이고 너무 빨리빨리 대응 안 되니까 팔아먹고 난 다음에 잽싸게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적당한 부침은 흔들림은 패스하는 게 나쁘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그 대신 여기나 여기인 거는 분명히 저항을 받을 거야. 그러면 적당히 끊어내고 30분마다 한번 보는 거야. 여기서 이런 큰 음봉 떨어졌다. 그럼 적당히 3분의 1 끊고 여기 올 때까지 홀딩. 그럼 여기 정도 깨지면 다 던져. 그리고 다시 돌파하잖아. 사. 팔아먹었던 것 한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다 사 넣어. 왜? 위로 보고 있다. 위로. 30분봉에서 20일 전략 쓰는 거다. 양양이 잘 들어. 다른 분도 잘 들으세요. 여기서 큰 작은 음봉 말고 30분이다. 30분. 여러분들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나오세요. 지금 화장실 나와가지고 화장실입니다 오버 한 사람도 몇 명 있는데 진짜 웃겨요. 재밌어요. 30분 정도에 한번 살짝 보고, 그거 안 되면 한 시간에 한번 화장실 나와서 체크하세요. 30분 두 개 아닙니까? 이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한 3분의 1 던져. 그거 말고 좀 삐리삐리하면 던지지 마. 홀딩. 그리고 20일 깰 때까지는 계속 홀딩. 그리고 20일 깨져버린다. 이렇게 다 던져.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타잖아. 세 번 정도 나눠서 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너무 위에까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일 깨질 때까지 또 들고 가보세요. 그게 아다리가 제대로 된다.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이거 1봉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셀트리온 끝내주는 매매. 소설 아니에요. 여기서 더 갖다 칠게요. 예를 들어서. 왜? 우상향하는 걸로 한다 그랬어요. 자, 포인트 만듭니다. 포인트. 자, 여기 올라탔죠. 샀어요. 자, 여기 삐리삐리한데 뭐 사고 팔고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일 깨질 때까지 여기서 던집니다. 1봉으로 기준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탔어요. 여기 또 삽니다. 여기 깨지죠. 던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샀는데 한번 깨지고 이거 손절 아주 짧게 났어요. 다시 올라타면 또 샀어요. 언제 깨지는 줄 알아요? 여기 깨집니다. 여기서 이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거의 나머지 이야기 안 할게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그죠?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깨져도 좀 먹었는데 아깝잖아. 이만큼 올라간 거. 그래서 여기 깨지면 던지자는 거예요. 일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다 놓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은봉 5일선으로 크게 떨어지면 절반이나 3분의 1 던지면서 가자는 게 닥터케이 생초 탈출 팁 3, 4. 다 그런 겁니다. 차익 실현 극대화 전략이에요. 이해되신다. 3번 눌러보세요. 이번에는. 이해되신다. 근데 쭉쭉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뭐 한다고 다 들고 갑니까? 밑에서 3년 전에 사가지고 이거 위에 거 다 토해내고 이런 기법 적용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안 토해내도 돼. 조금 토해내는 뭔 상관이 있어요. 다 먹는 거 그것도 욕심이에요. 까지는 거 확인하고 딱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여기서 던졌다 치도 배 상관없어요. 그죠?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이거 다 놓치고 여기 오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 상영님도 퇴근하시고 보시는 것 같고. 자, 중구 이하. 제가 야 하는 거, 그, 후렴입니다. 힙합 스타일. 자, 마법님도 들어있고. 그래. 700, 야, 700 들어오면 딱 고르고 있어. 딱 고르고 있다가, 자, 현대건설이나 현대차 들어가면 돼. 현대건설이 조금 더 낫겠다. 테마빨도 좀 있으니까. 현대건설, 오늘도 외국계 그래도 매수세 좀 잡혔다. 양양. 여기 인근 슬 들어오거나, 여기서 적당하면 여기서부터 적당히 사 들어가면 돼. 별 문제 없어.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뉴스 하나 나오잖아. 이런 상황 한번 놓을 수 있다. 랠리 빵. 그럼 돈 좀 만진다. 뭐 여기 이런 데서 들어가니까 문제 있다고. 아,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 삽질을 하니까 밑에 다 토해내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닥터케이는 언제 이야기했다? 이날 딱 이야기했어. 이날. 자, 못 믿겠는 사람 들어가 보세요. 4월 12일쯤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그 앞뒤로 찾아보면 있어요. 자, 다 돌려냈네요.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하고 이틀 후에 날랐어. 그러니까 여기 슬슬 사들어 가다가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냐? 만약에 정전을 합의했습니다. 비핵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는 순간 그냥 날아간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설점은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인데 GS건설 좀 더 낫긴 한데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건설주는 GS건설, 현대건설. 이상한 거 다른 거 안 봐요. 닥터케이 왜? 안정성을 더 추구하니까. 돈 날라댕기는 거 천지인 거 알고 있어요. 저 혼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매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는 마당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비싸게 쌌네 샀네 이런 사람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욕 덤탱이도 얻어먹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아예. 닥터케이 뭐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합니다. 이거 여러분도 잠깐 한번 느껴보실래요?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죠? 바다닥 끓일 때 됐네. 자, 이게 그래도 오일이에요. 이거 5분봉이지. 지금 비교적 지금 양호한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바바바바바방. 그죠?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요. 자, 이거 현재 양봉 쓰고 있고 단기 급등했는데 자, 5일선 이탈할지 말지 그리고 30분봉에서는 횡복근이고 자 박스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매수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만 딱 봤을 때는 추격 매수니까 따라가기 부담된다고요. 그럼 여기 정도로 눌려주면 매수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딱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다닥 끓인 걸 하는데 그죠? 말이 조금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까지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은 30분봉. 자, 여러분들 LG화학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상향하는 종목을 20일 올라탈 때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 대신 시그널 넣은 대로 해야 돼요. 여기는 사실 시그널은 아니에요. 너무 짧아요. 짧은 게 아니라 빨라요.
하락 추세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들어갔다 해도 20일 더 가고 20일 깨지면 던진다면 여기서 시그널 나왔고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종가 기준인데 뭐 대박 깨지는 조짐 이런 조짐 보이면 예를 들면 끊어놓은 거 상관없으나 그냥 삐리삐리하면 종가에 땡기는지 아니면 밑으로 처지는지 보고 처진다 싶으면 인정하고 그냥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샀다 치면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0일 깨질 때.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한다면 LG화학은 지금 야 하나를 알려드려도 진짜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거 안 같아요. 이거 돈 주고 봐야 돼요. 제가 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줘요. 딴 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핵심 노하우를 누가 가르쳐줍니까? 이것만 해도 되는데 돈 벌 수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화 되니까 가르쳐주지. 자 채팅방도 그렇고 제 기법대로 해가지고 확률 90%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것만 지켜낼 자신만 있으면 확률 90% 됩니다. 우상향을 다 틀어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기법 쓸 수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아까 말했던 기법 20일 올라타면 할 수 있어. 지금 찔끔 올라탔어. 찔끔. 그러니까 오늘도 할 수 있었겠지. 그죠? 30분 봉으로 보면 올라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올라탄 것 같잖아. 그럼 여기서 올라타잖아요.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30분 봉 매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30분 봉 매매. 20일선 올라타면 사고 21선 깨지면 판다. 그거 시행된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양양선수를 통해서 잘 벌 수 있는지 깨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양양선수는 공부도 좀 했기 때문에 너무 다 토해내면 좀 아까우니까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적당하게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일 올라탔다 가정하고 자 깨지면 여거 깨지면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양 선수는 먹을 만큼 먹었거든. 그러니까 자 여기 이걸 깬다는 건 추세가 많이 흔들린다니까 좀 그래. 자 만약에 여기서 다 깨졌다 양양 잘 들어 다 던져 그러면 끝? No 올라타잖아 30분 봉 또 사 Understand? 아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시그널 넣으면 팔고 시그널 넣으면 무조건 사는 게 그 기법이에요.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고 이러면 안 돼. 무조건 따라 했을 때 수익 납니다. 단점 박스권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근데 여기는 박스권 많이 그리기보다는 그러니까 20일 훼손했다 올라갔다 이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적당하니 앞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랠리 내지는 밑으로 처지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밑에 탄탄하게 이평선들 다 받치고 있으니까 위에서 약간 여기 저항권에서 약간 저항을 받을지 몰라도 20일 안 깨면 패스하고 여기 위에까지 노리겠습니다. 전고점 39만원대와 42만원대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양양아 돈 한번 살려보자. 양양이가 세면 내가 센 것처럼 기뻐할게. 그럴 것 같아. 자 사이판님 잘 주무시고 예. 자 다른 분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고 또 양양이 특별히 아끼니까 양양아 양양아 하는 건데 여러분들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또 삼성화재 여기는 지킨다는 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저항에서 좀 저항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현대차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긴 해요. 외국계 찔끔찔끔 들어오는데 다음 순환매 한번 넣으면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3만 6천원까지는 물론 13만원 잘 돌파해야 됩니다만 오늘 한번 붕 뜨면서 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당히 중장기로 들고 갑니다. 이것도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처지면 여기까지 좀 밀릴 수는 있으나 중장기 포털은 별로 손색 없습니다. 뭐 짧게 끊고 넘은 분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탓하진 않겠어요. 그냥 적당히 끊은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다시 위에서 올라오면 매수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전략도 드렸으니까 포트폴리오 전부 빨간 거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중간에 빨간 것도 있고 그럼 상쇄가 되는 거예요. 같이 들고 가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대충 포트폴리오는 체크했고 아 나머지 종목들 야 삼성전기 세네 그죠? 전기전자가 또 세네. 야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삼성전기 안만 써도 지금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되는 자리예요. 핸드폰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집 전화 한번 올렸는데 큰일 났다. 미쳤다 하겠네. 11시 넘었는데. 아이고. 자, 그래서 코스닥 종목도 뭐 양호하네요, 그죠? RF 수익권에 겨우 들어왔다. 한번 볼게요. 자, 이래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돌려냈거든요. 좋은 시그널이에요. 외국 기관 다 들어왔는데 내일 돌파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왕 기다렸으니까 겨우 본전권 왔습니까? 수익권 겨우 왔다 그랬죠. 자, 이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돌파 가능성 높아 보여요. 돌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왜? 처지려면 여기 음봉 몇 프로입니까? 2점 몇 프로인데 오늘 다 감아 올리는 4점 몇 프로 상승했죠? 밑으로 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여기 전고점 28,000까지 가서 조금 밀리는 모양 넣으면 적당하니 3분의 1 청산하시고 눌리는 거 좀 용인해주고 여기 안 깨는 돌파했을 때입니다. 26,700은 안 깨면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올라가는 조짐 보이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가능한데 그거 할 줄 알면 그렇게 하시고 못하면 위에서 적당하게 던지시면 돼요. 밀리는 모양 넣으면 이런 모양 넣거나 윗꼬리 막 많이 달고 이러면 이해되셨죠? 자, 종목 상담하고 싶으시면 올려주시고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하면서 종목 상담 같이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밤늦은 시간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방송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방송 이어집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 야 I'm Dr. K 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